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기법 중에서 물지우개 기법을 알려드려 볼 건데요. 지금 제가 표시해둔 이 꽃잎을 그리는데 물지우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떡지우개 사용해서 이물질 이렇게 걷어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붓은 헤랜드의 RF8800 꽃붓, 그리고 2525의 콜린스키 브러쉬 5925 2호입니다. 웨톤 웨트 기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더하기 물감 이렇게 해서 물이 두 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물 올릴 때는 꽃붓이 참 좋아요. 물을 많이 옮겨 오시고요. 테두리선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저는 지금 테두리 안쪽을 조금 침범하지 않게 가운데 위주로 칠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선을 꼼꼼하게 메꿔가면서 색칠을 하고 있어요. 물을 올리실 때는 천연모 붓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천연모 붓이 물을 진짜 많이 머금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올라갔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물이 꼼꼼하게 잘 올라갔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물감을 나는 만드는 시간, 색을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올려두셔야지 마르는 시간을 더 지연시키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물감은 미션 골드 사용할 거고요. 컴포즈 로즈 색깔 더하기 레드 오렌지 색을 섞어주겠습니다. 팔레트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예요. 이 꽃잎이 약간 오렌지색 더하기 그 다음에 핫핑크에서 마젠타에서 버건디로 넘어가거든요. 베이스에 이런 색을 만들어서 지금 컴포즈 오페라 색을 조금 더 섞었어요. 자, 진하게 말랐을 때 분명히 100% 흐려집니다. 그래서 좀 진하다 싶을 정도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물감 만든 거에 물이 너무 없어요. 색만 진해요. 그러면 여기 안 올라가요. 물의 습성은 뭐다?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물이 적으면은 여긴 많은데 이렇게 반대로 물이 빨려 올라오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물이 많아서 뿜어내줘야 돼요, 붓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빨리 마르는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색깔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도 물이 항상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물이 없잖아요. 물감만 있으면 이렇게 색이 잘 안 올라가요. 자, 이 정도로만 해두시고요. 이거는 가운데만 살짝 있는 색깔이고 이제 컴포즈 로즈 색을 물만이 물감만이 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브릴런트 핑크도 살짝 섞어줄게요. 거의 5:5 정도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도 많고 물감도 많게. 물 많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흡수를 조금 시켜주세요. 자, 지금 물이 조금 삐져나갔어요. 그럴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샌더스 워터포드 항목이 다 좋은데 이렇게 각각 자기 멋대로 삐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컴포즈 로즈색을 한 번 더 얘만 단독으로 데려올게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얘는 크고 널찍하다 보니까 명암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줄 게 많아요. 색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 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미젤로의 컴포즈 로즈 꽃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합니다. 색이 너무 예뻐요. 붓을 하나만 두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세 가지 정도 쓰는 편이거든요. 그때그때 내가 내고 싶은 기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붓의 사용이. 그 다음에 레드바이올렛 섞어서 여기는 위에 꽃잎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완전 꼼꼼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꼼꼼하게 하는 거는 붓을 바꿔서 해볼 겁니다. 이렇게 약간 명암이 살짝 나오게 여기도 슬쩍슬쩍 이제 명암을 표현해 줄 건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큰 붓 자연모 큰 붓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한 거랑 안 한 거랑 확실히 물맛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물맛이 좀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연모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여기 삐져나왔었죠. 저는 이럴 때 그냥 꽃잎에 살을 이렇게 덧붙여줍니다. 얘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살을 더 만들어줘요. 이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명암도 슬쩍슬쩍 해주고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오구이유 폴렌스키 붓으로 바꿔주세요. 색은 같은 색 레드바이올렛 더하기 컴포즈 로즈를 섞어줄게요. 5:5 정도로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면이 꽃잎이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이라고 해야 되나? 접히는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들을 항상 꺾이는 부분이 어두워요. 이거는 소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이때 그냥 녹놓고 마르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올려야지 색이 조금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 물이 전체적으로 다 마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말랐다면은 그 다음 기법을 할 수 없어요. 물지우개 기법 알려드릴 건데요. 붓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에 아주 살짝만 물을 걷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이 위를 지나갈 건데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물지우개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지 마시고 딱 한 번씩만. 자, 물이 많을수록 이 선이 굵어집니다. 여기는 원래 없는데 한번 해볼까? 그냥 갑자기 하고 싶네요. 여기도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유료 수업인데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항상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지 않으시면은 이 기법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걷어내시면 이 물지우개 기법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드바이올렛 색깔 진하게 해서 포인트 가장 진한 부분 깔끔하게 해줄게요. 지금 이 부분이 천연모는 나는 너무 낭창낭창해서 못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붓 있죠? 인조모 붓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귀찮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지우개 기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한번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